오, 소녀상 비즈니스가 어디까지 이게 확장이 됐는지를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일단은 전국의 소녀상이 총 2019년 8월 기준 124개인데 네, 124개인데 지금 현재는 아마 130개가 넘을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아시나요? 소녀상 한 개가 8,500만 원이에요. 혹시 알고 계셨었나요? 아, 8,500만 원이고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소녀상이 지금 해외에 진출했는데요. 유럽, 독일, 그다음에 북미, 미국은 여러 지역이고요. 아시아, 지금 현재 아프리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지금 세워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미니 소녀상은 전국에 셀 수가 없어요. 수백 개로 추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캠프 비즈니스로 영화가 제작이 된 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영화들이 이렇게 계속 매년마다 제작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안부 애니메이션이 제작이 됐는데요. 여기에 보면 제목들이 있죠. 여기에 보면 거의 포르노 수준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어요. 제가 보고 너무너무 놀라서 제가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위안부 뮤지컬이 공연이 뉴 브로드웨이에서 있었고요. 2015년하고 2018년도에 두 번 공연이 되고 있는데 아마 한국에서도 곧 공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놀라운 사실은 또 하나 뭐냐면 인공지능 위안부를 제작 예정이에요. 천여 개 정도의 할머니들의 증언 기록을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서 지금 AI 위안부 할머니를 제작 예정입니다. 이거는 정식 보도된 내용이에요. 또 하나 또 놀라운 사실 이거는 정대엽 대표의 허락을 뭐든지 다 정대엽 대표의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 벌어지는 건데 3D 어드벤처 위안부가 제작이 됐어요. 이름이 웬스데이예요. 웬스데이가 수요일이라는 뜻이니까 수요 지표를 따서 만든 건데 게임이 출시 예정이에요.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걸 누가 하나요? 젊은 청년들이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인터넷을 보면은요 각종 액세서리 제품들이 지금 출시가 되고 있어요. 용수야. 용수야. 팔찌 같은 거는 지금 뭐가 있냐면 여기에도 있지만 에코백, 파우치, 그다음에 양말, 손수건, 소녀상 넥타이, 그다음에 좀 내려주세요. 그다음에 미니블러, 소녀상을 조립하는 미니블러.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뭐 그 여러 가지, 그다음에 스티커, 이런 액자, 거울, 위안부 카드 거울, 곰소녀상 차량 스티커, 이런 수십 종류의 액세서리가 인터넷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배지 종류는요 수십 가지 종류의 배지가 지금 제작이 되고 있고요.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게 정말로 할머니들을 위하는 위안부 지금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할머니들을 위하는 일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